도사 법사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은 하는 방법을 아시더라고요. 비선 실세가 아니라 임명장을 공식적으로 확 찍어갖고 공식 실세를 만들어 드리시더라고요, 보니까. 임명장을 줬다거나 이런 분들 조언을 듣고서 묘자리를 옮겼다거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캠프에 들어와서 캠프를 좌지우지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토크배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양자 토론을 놓고 참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 더 라이브는 4당 핵심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아, 우리 공정합니다. 네, 소개해드립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공보단장, 김경진 국민의힘 상임공보특보단장, 홍성필 국민의당 정책본부장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분이 한 판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TV 토론입니다. 설 연휴에 있을 양자 토론을 놓고 지금 뭐 국민의당과 정의당 아주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자 토론이 열린다면 가장 토론을 못할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두 분을 놓고 약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 아니, 둘, 셋! 아, 이번에. 아, 2대2입니다. 2대2. 아. 자, 박원석, 전재수 두 분께서는 윤석열 후보를 뽑으셨고, 김경진, 홍성필 두 분은 이재명 후보를 네. 뽑으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토론을 잘한다, 달변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자리에서만 달변이죠. 그 자리가 뭐죠? 토론 자리에서만 그 자리에서만 달변이죠. 네.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네. 전문가들이 매의 눈으로 보면 네. 과거에 했던 말하고 다르고 아. 앞뒤 맥락이 없고 네. 일관성이 없으며 네. 금방 들통나게 돼 있죠. 아. 그래서 그 순간에 토론하는 이 자리에서는 그럴싸해 보이고 말이 유리해 보이지만 네.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누가 일관된 철학으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네. 이거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아. 그런 면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좀 아쉬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던 것은 참 일은 참 잘한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실적과 성과를 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독불장군 좀 느낌도 있고 고집이 세다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더 탄력적인 리더십, 네. 더 부드러운 리더십, 더 알겠습니다. 유연한 리더십을 네.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네. 국민의힘에서 일관성이 없다, 말 바꾼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네. 것이죠. 탄력적이고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 그래도 이제 두 분은 지금 상황이 좋은 편이고요. 양자 토론 때문에 이제 두 당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양자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드러눕겠다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모 방송에 나가서 그랬어요. 예. 예, 예. 실제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일단 가처분 신청을 국민의당에서도 했고 네. 정의당도 오늘 냈고요. 네. 그동안에 저희는 뭐 1인 시도 했고 네. 국민의당에서는 오늘 국회 앞에서 집회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양자 토론 말고 양심 토론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KBS가 오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떤 게 더 좋은 토론이냐. 다자가 참여하는 토론이 더 좋은 토론이라는 답변이 국민들 거의 70% 가까이가 그렇게 답변을 주고 네. 계세요. 그리고 이번 토론은 법적으로도 저는 하자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토론을 주최할 수 있는 당사자는 방송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 토론은 사실상 양당이 다 합의해가지고 네. 일종의 주문 생산을 한 거예요. 네. 방송사에다가 토론해달라고. 근데 방송사가 그걸 받으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위배됩니다. 방송법을 저는 위반한다고 보고 저희가 그런 논리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과거의 전례로 보면 2007년도에 당시에 뭐 그 후보들 쭉 나왔을 때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그리고 당시에 문국현 후보 이런 분들을 빼놓고 토론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전례가 있다. 그런 전례도 있고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양자 토론이 가능한 경우는 후보 단일화 토론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방송사가 중계하는 건 합법입니다. 네. 그래서 후보 단일화 토론을 두 당이 하실 게 아니라면 네. 저는 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네. 다자 토론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다자 토론을 하게 되면 네. 심상정 후보가 단연 돋보일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국민의당이 더 화 많이 나 있거든요. 네. 왜 양자 토론을 고집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네. 박원석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상 동의를 하고요. 네. 뭐 안철수 후보가 4%에서 이제 20% 가까이까지 뭐 17%도 나온 적이 있고 이렇게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그 대목에서 민주당에서도 그러시겠지만 국힘 쪽에서 더 죄송하지만 그런 기세가 꺾이길 원하시는 거겠죠. 아.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이게 안철수 죽이기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이미 뭐 지금 2강 1중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설 후에는 3강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예측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선 두 당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저희 두 당이 이제 그 유력한 후보 하나를 이제 그 제외하는 것이 자기들의 이익에 맞다라고 네.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야합을 한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좋은 계산이신지 모르겠어요. 네. 궁금한 게 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양자 토론을 고집하는 겁니까? 아니요. 민주당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면 네. 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 예, 예. 아니, 뭐 저희도 뭐 그렇게 꽉히 고집할 일은 아니요. 고집 많이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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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핑퐁을 치는 게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우리는 다자 토론도 할 용의가 있다. 네. 국민의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거다. 네. 그러면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서로 떠넘기면서. 아니, 근데 내 망은 결과적으로 피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이렇게 건의를 후보께 할 때는 사자 토론 한 두 번쯤 하고 그 다음에 양자 토론 한 두 번쯤 하고 그리고 법정 토론은 또 사자 토론이니까 그거 세 번 해야 되니까 이쯤 하면 아마 국민들께 알 권리 충분히 해드리고 네. 뭐 적절한 절차를 밟을 거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사자 토론부터 협의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그냥 양자 토론으로 기록을. 그건 뭐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협상단한테 그건 후보께서 이름을 했는데 네. 네. 그 변수는 근데 확실히 안철수 후보의 약진 아닐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국민의힘도 이제 사자 토론을 그 강하게 반대를 안 했었어요. 네. 원래. 아, 왜냐하면 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네. 안철수 후보가 변수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10% 넘어서 오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안철수를 띄워주는 효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안철수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 그 뒤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에 그런 복잡한 이제 고민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지금도 4자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사실 희망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 국민의당은 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4자 토론이 아니고 3자 토론이라고. 저희는 설마 정말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4자 토론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 네, 심상정 후보님이 계셔야 네. 네, 다양한 시각 자체가 네, 일단 네. 토론에 들어올 거고요. 설마 3자를 원하는데 아, 그리고 제 생각에 저 국민의힘에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네. 그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이게 토론에 참가를 해야 그게 사실은 윤 후보께도 도움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렇죠? 네. 아니 윤석열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 윤석열 후보가 못 받아들일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그보다도 두 분이 이렇게 두 후보께서만 토론을 하시면 토론 내용 자체가 네거티브로 흐를 확률이 굉장히 아니, 이게 크거든요. 저희가 방송사에서 그럼 두 분에 대한 피로감만 커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안철수 후보와 이게 심상정 후보님을 이렇게 포함시킬 때 네. 이게 정책도 되고 네.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대통령 후보 토론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에서 전략적으로도 네. 그 양자 토론만 하는 걸 제고해 주시는 게 네.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4자 토론 KBS 포함해서 6개 방송사에서 4자 토론 공문을 이미 접수해 놓은 상황이에요. 예, 예. 공문을 보냈어요. 네. 그 방송사들도 양당이 합의해가지고 이게 주문 생산하자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거예요. 네. 원래 날짜까지 특정해서 KBS에서 공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6개 언론단체에서도 이미 네. 그건 공정하지 않은 토론이라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의당에서는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놨으니까 뭐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토론 얘기는 요 정도 하고. 네, 그 정도로 네. 정리하고.
앞서 또 벌어진 논란 중에 하나가 무속인, 역술인 뭐 이런 논란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뭐 건진법사 얘기도 나오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역술인을 임명장 주지 않았냐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정치권에 역술인이 등장하는 게 여야 할 가릴 것 없이 흔한 일이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명장을 줬다거나 과거의 전직 대통령들이 직관이나 이런 분들 조언을 듣고서 묘자를 옮겼다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트워크를 가질 수도 있고. 네. 근데 캠프에 들어와서 캠프를 좌지우지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네트워크 본부를 바로 해체했잖아요. 네.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네. 그건 사실은 어느 정도 그게 사실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참 잘 거드시네. 국민의힘 쪽의 얘기를. 저희한테 반론 국민의힘 쪽 내부자 얘기를 저도 좀 듣기도 했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 왕자 새기고 나왔을 때부터 이런저런 무속 관련된 말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더더욱.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아무 캠프하고 아무 공식적 적도 없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윤 후보 오니까 어깨도 두들기고 사람들 소개시키고 사실 네트워크 본부를 좌지우지했다. 문제 핵심은 이거죠. 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국정농단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무속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건 개인의 어떤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각별히 경계하고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 무속 논란이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5년 전에 국민의힘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비선실세 최순실 때문에 비선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법에 의한 국정운영 또는 이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이 아니고 임명받지 않은 사람들이 비선 역할을 해가지고 국정농단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각별히 이 문제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뭐냐면은 저 건진법사라든지 그것도 무정이라든지 천공서성이라든지 또 뭐 도사 법사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네, 불과 네. 5년 전에 비선 실세 때문에 탄핵을 당한 국민의힘이 네. 또 이런 논란, 그대로 국민들이 연상시키는 것은 뭐냐면, 아, 비선, 아, 국정농단, 아, 최순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선 말고. 네,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반론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걱정을 해주셔서, 근데 민주당은 하는 방법을 아시더라고요. 비선 실세가 아니라 임명장을 공식적으로 확 찍어갖고 드리면서 공식 실세를 만들어 드리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무속인들한테. 무속인들한테.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기자들한테 그런 뭐 역술 관련 민주당에서 정식 임명장 보낸 자료들이 아마 나가고 기사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희 그 네트워크 관련된 뭐 본부에 무슨 진건인지 건진인지 뭐 하는. 건진. 예. 네. 제가 904호에 있거든요. 공보단하고 대변인실하고 공보특보단하고 904호에 있는데. 그 네트워크단이 907호인가 있대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앞방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후보의 일정, 메시지, 네. 그 다음에 뭐 경호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아니, 경호 수행을 하면 경찰들이 여기 다 한 10명씩 정당의 공식 선거 후보가 되는 순간, 경찰관들이, 무슨 경찰관들이 한 10명 이상 파견 나와서 24시간 경호를 해줘요. 네. 근데 무슨 건진인지 진건인지가 와서 경호를 했대. 건진. 네. 네. 그 다음에, 아니, 일정하고. 건진하고 진건하고 자꾸 물타기가 좋아. 아니, 무슨. 일정하고 메시지는 네. 전현직 의원들이 이건 가장 선거운동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네. 매일매일 회의를 해요. 네. 내일의 메시지는, 모레의 동선은. 네. 거기서 협의해서 확정을 하는데 네네. 무슨 건진인가 진건인가 와서 일정을 좌지우지한다고? 네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네.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씨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리하고 자주 인생을 논한다면서. 그거는 네가 줄리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들어줘요. 왜냐면 카메라 감독님들 퇴근하셔야 돼요. 30초만 들으시라 그래요. 시청자들이. 아니, 김건희 씨가 기자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너 줄리 했냐 그랬더니 아니 줄리 하려면 술도 먹어야 되고 네, 나이트클럽에 네. 가서 사이키 조명도 네. 이렇게 받고 춤도 추고 놀아야 되고 템버린도 쳐야 되는데 네. 나는 책 읽고 네. 조용히 명상하고 클래식 듣고 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 사이키 조명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난 줄리가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논문을 유지로 씁니까? 맨날 공부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걔는 이제